청사 50m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있어 악취가 심한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의 대기 중 농도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스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 대기오염을 뽑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준은 심각한 상황.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는 특별한 기술을 만나러 간 곳.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바쁘게 움직이는 트럭들인데 과연 이곳에서 어떤 기술을 만날 수 있을지 애타게 기술자를 찾아보는 제작진. 오셨어요. 아니 혹시 오늘 여기 기술자님이니까 해서 찾아왔는데 기술자님이신가요? 기술자님은 트럭이 위쪽에 계십니다. 드디어 만난 기술자와 함께 들어간 곳. 내부에 모니터 장비들이 가득한데 이게 다 뭔가요? 나쁜 물질들을 꽉 잡아 깨끗한 가스로 배출시키는 친환경 아스콘 설비입니다. 이런 설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이것이 아스콘 플랜트에서 제조를 하면서 나오는 아스콘 몰드입니다. 이것을 생산을 하면서 그 특정 유해 물질 및 악취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저감하는 환경 설비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아스콘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로에 아스콘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도로 건설에는 대부분 아스콘 포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스콘 생산은 벤조피렌, 포르말데히드, 벤젠 등 1급 발암물질들을 내뿜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게다가 아스콘 특성상 도심 속 설비 구축이 불가피해 악취와 오염물질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커져가고 있는데 결국 아스콘이 도심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스콘 생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악취가 재연소, 화학반응, 흡착 등 3단계를 거쳐 깨끗한 가스로 배출시키는 친환경 아스콘 설비입니다. 유해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설비를 총 3단계에 거쳐 구축했다는 기술자. 먼저 아스콘 생산 시 나오는 유해가스를 재연소시켜 1차로 정화해준다. 다음으로 탱크에 이동된 유해가스는 이산화염소 화학반응을 통해 2차 정화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흡착 기능이 있는 제올라이트를 사용해 잔여물질과 악취 등을 제거해 청정가스를 배출 타워로 내보내게 된다. 또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화 과정을 점검한다고. 1단계에서 재연소를 하여 2단계인 이산화염소 발생기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3단계인 제오라이트 흡착탭에서 잔여물질을 흡착해서 깨끗한 공기가 굴뚝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과정으로 오랜 골칫거리였던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에 성공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여있는 기술자들.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이 등장한다? 유해물질을 점검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안을 가득 채운 건 각종 측정장치. 실시간으로 주변의 공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들로 차량으로 이동하며 공장 주변의 오염물질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지정악취 22개 종을 체크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아스콘 생산 시 발생되는 각종 유해 성분 중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돼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대표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가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물질인데 거주자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서 적은 양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안전한 공기를 선물하고 싶다는 기술자. 실시간 대기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꼼꼼한 점검은 필수라는데 이에 주변의 민원과 피해 사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올해 1월부터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술자의 친환경 아스콘 설비 덕에 무리 없이 기준치를 통과했다는데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가스를 줄이는 것이 기술자의 가장 큰 목표. 그 성과가 빛을 발해 최근 지역구청과의 합동사업도 진행했다는 기술자. 앞으로 그의 계획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도로 포장, SOC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환경 설비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아스콘 산업의 대기 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 속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기술자.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두 번째 기술자가 숨어 있다는데. 아,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에? 이분이 오늘 두 번째 기술자? 카리스마 넘치는 묵직한 연기부터 맛깔나는 감초 연기까지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배우 박준규. 저희가 기술자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왜? 아, 예.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가 대박 기술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의 초대에 조심스럽게 입장해 보는데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다양한 운동기구들 뿐. 뭐 운동도 기술이라면 기술이겠지만 진짜 특별한 기술은 여기에서 펼쳐진다다. 네, 오늘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고요. 제가 기술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계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술자 김영문 씨. 인사는 간단하게 바로 작업에 착수하는 기술자. 그의 손길을 따라가 보니 초록빛 식물들이 눈에 띄는데. 스마트 가든이라고 물도 스스로 알아서 주고 뭐 일단 예쁘고 저희 집사람이 요즘 화초 꾸미는데 아주 취미가 반짝 붙어가지고. 회색 도시 속에서 초록빛 식물들은 즐거움을 안겨주지만 금이야 오기야 키워봐도 조금만 소홀하다 싶으면 시들시들 죽어버리는 화분. 이런 고민을 덜어주고자 개발한 것이 자동으로 물을 주는 스마트한 화분이라는데. 이거는 타이머라는 건데요. 40분, 60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화분 속에 셀프 워터 타이머를 내장하는 것. 원하는 날짜와 시간, 물의 양을 설정해주면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식물에게 알아서 수분을 공급해준다. 일일이 물 안 줘도 되고 때 되면 시간 맞춰서 물 다 주고 밑에 바닥에 이제 물을 깔아놨거든요. 이게 때 되면 올라와서 물을 쫙 주고 화분에 수분이 흡수가 되고 다시 또 때 되면 물이 와서 주고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보기도 예쁘고. 맞습니다. 네. 365일 자동으로 물을 준다는 화분에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 사무실을 도착하자 먼저 다양한 화분들이 눈에 띄는데. 요거는 건물 들어간 입구 노비랄지 이런 데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일반 사무실이나 가정집 어느 곳에나 놓을 수 있게끔 화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보던 화분과는 뭔가 다른 모습? 이렇게 제작한 이유가 있다는데. 일반 화분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만 하나씩 밖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화분은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 많은 화분을 심을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실내 공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요즘 특히 주목받고 있는 벽면 녹화 화분.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각양각색 화분들로 채울 수 있어 키우는 재미까지 있다고 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을 관리해 주는 것. 화분 받침에 물이 그대로 고여버릴 경우 식물이 썩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특수 화분을 개발하게 됐단다. 이게 벽종에 들어가는 화분입니다요. 이게 화분 틀이고 여기 화분입니다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여기로 타고 내려서 다시 여기서 채워주고 여기로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화분 틀이 완성되면 또 다른 작업이 이어진다는데 바로 내면 하단에 특수 심지를 깔아주는 것. 이 심지는 일반 스펀지보다 물을 잘 흡수하는 습성이 있다는데. 화분 틀에만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화분을 합쳤을 때 흙과 물이 만나지 않아요. 물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하나 특별한 기술이 등장한다. 고여 있으면은 이게 냄새도 날 수도 있고 또 물이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요. 물을 정화해주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이 화산석. 화산석의 미네랄 성분이 물 정화를 도와준다고. 어느덧 작업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 정화된 물을 순환하게 도와줄 모터를 설치한 후 화분을 깔아주는데. 모다로 인해서 이렇게 쭉 올라서 여기서 물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율급수 화분. 원하는 날짜와 시간, 물의 양을 설정만 해주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알아서 식물을 관리해준다. 기술자가 이런 스마트한 화분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벽제공 특징은 다양한 식물을 한 자리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 물 주는 시점이 일정하며 어떤 식물은 썩고 어떤 식물은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급수 시스템을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특허증까지 획득.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물의 싱그러움을 전하고 싶다는 기술자. 코로나나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양한 조경 기술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